어느 정도 한적한 서버에 와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아이템을 하나를 팔아서 한 천만, 이천만 정도를 벌어요. 저는 그 파란 색깔 복주머니 까가지고 상단전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. 이 뼈바늘을, 뼈바늘을 이렇게 잔뜩 삽니다. 이제 시작이다. 이거를 이제 잔뜩 사서 지름길, 광주. 광주 어디? 여기 천년호. 전투력 100 이상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짐꾼 4마리 채우니까 들어갈 수 있네요. 그래서 여기다가 파킹을 해. 파킹 딱 하고 말을 걸어. 클릭해. 그러면은 뼈바늘 3개로 퀘스트 하나를 깰 수 있단 말이에요. 이제 캐릭터 선택창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계정. 이거는 깼어요.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깼거든요. 클릭 두 번. 깼어. 또 캐릭터 선택창 들어가. 세 번째 계정. 무녀. 얘도 깼나 보네. 얘도 아까 깼나 봐요. 이렇게 뼈바늘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면은 한번 해놓으면은 평생 씀. 한번 퀘스트 깰 때 뼈바늘 3개라서 뼈바늘 딱 300개 딱 세팅해놓으면은 거의 평생을 써. 그래서 이렇게 하고 퀘스트 3번 깨는 퀘스트 깰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딱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하고 내 본섭 들어가서 본셉 딱 플레이하면은 딱 좋더라고요.